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유권하고 소유권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물권법, 2편 물권법에 흐르고 있는 원칙이 뭐죠? 키워드는 이거예요. 물권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만들 수 없을까요? 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은 공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 거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뭐야? 공시 등기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에다가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물건을 얘기해야 되지, 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뭐해서 만들어내서 기재하게 되면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뭐다? 법정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법이 정한 것으로 뭐한다? 한정한다.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물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물건은 예? 법률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관습법에서도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럼 키워드는 관습법보다는 뭐다? 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5조 가셔서 한번 그 해당하는 곳에 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서 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뭐겠어요? 민법 전만 있는 게 아니죠. 민법 전 and 다른 법률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주고 시험 범위가 뭐기 때문에 민법의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왼쪽에 민법 전이라고 돼 있지. 프린트물 해보시면 항상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민법 전 해가지고 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적, 5편 뭐다? 상속.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거기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 소속인지를 아셔야 돼. 용어가 나올 때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민법전에서 법률 중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로 한정하죠? 8개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8개 물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손가락 3개 비춰가지고 8마디 1, 2, 3, 4, 5, 6, 7, 8 점, 소, 지지전, 유질저 연습하시면 돼요. 점, 소, 지지전, 유질저. 그러면 그 8개 물건을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맨 앞에 1번 무슨 권이 있고, 예? 점유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그 세트 명칭 중에 세트 명칭이 본권, 근본이 되는 권리다. 그럼 이제 본권은 다시 맨 앞에 2번 내세우죠? 2번이 뭐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나머지 3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제한물권. 자,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그럼 제한물권은 뭐 있어요? 3번부터 5번까지 용익물권, 6, 7, 8이 담보물권. 자, 여기 있는 데가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페이지 가보세요. 183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죠? 183페이지 가면 거기 예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집에 가셔서 민법을 공부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예? 그냥 책이라도 만져봤어요? 보셔야 됩니다. 자꾸. 아니 프린트라도 보시고서 아 어디 강조했구나 그거라도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 보시면 예쁘게 정돼 있잖아요. 점유권, 본권, 소유권 있죠. 그럼 항상 출발은 결국 중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어느 거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자동차도 뭐야 좀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예?
돈에 자꾸 찌들리지 않고 뭐야 좀 내가 원한다 살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소유권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공부하려면 결국은 뭐랑 비교를 해야 되고, 지금 비교적 용어가 뭐뭐가 있어? 여기서 이거 점유권하고 이거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대? 비교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거 할 때는 이거 할 때는 그냥 본권인 제한물권. 여기도 본권인데 맨 앞에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물 A에 보시면, 프린트물 A에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이 청설에서 점유권하고 뭐 구별하세요? 본권 구별하시라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점점점 해가지고 타이틀 제목이 뭐다? 본권 아닌 뭐다? 점유권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뭐야? 본권. 그럼 출발은 여기네, 그죠? 이거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요거랑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랑 비교할 때는 요거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요. 본권인 제한물권. 자, 빌렸어요. 전세권으로 빌려 쓰고 있어요. 뭐 빌려 쓰다고요? 그럼 뭐죠? 본권의 제한물권인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여유가 있어서 그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보세요. 여기 출발해봐. 본권인 제한물권 전세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했어. 에? 그럼 여기 이 전세권은 필요치 않아? 그래서 뭐야?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도 출발해보자고. 여기서 뭐라고요? 본권인 제한물권 중 전세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전세권은 필요가 없잖아. 그때 법률용어가 뭐냐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야. 생각하지 쓰지마. 그런 게 있다고. 뭘 던지기만 하면 그냥 막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부가 다 어긋난 거야 전부 다. 그 하루 의욕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야. 여기서 출발하면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권인 제한물권 갖고 있는 전세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부에 두 개가 있는 거지. 을구에 전세권이 있었지. 근데 갑구에 뭐가 딱 기재가 돼? 소유권이 딱 기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 그건 매매니까, 에?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전세권 있지.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에? 이런 거야.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이다. 아니다. 가서 지워야지 소멸된다. 응? 항상 기억하세요. 모를 땐 자동이야. 기억해 두세요. 모를 땐 뭐야? 그러면 살아남아. 모르겠어. 그럼 뭐야? 자동. 어차피 틀리는 거 아니야. 찍는 거 아니야, 지금. 모를 땐 뭐라고요? 시험 문제 그런 것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자, 갑이 을한테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뭐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 조건이 있어. 요번 시험에 패스 못하면 도로 내놓는 거야. 예? 등기 넘어간 상태야. 근데 시험에 뭐야? 합격 못했어.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복귀해요? 떨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복귀해? 아니면 가서 지워서 원 주인으로 고쳐야 복귀해? 이게 자동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모를 땐 뭐다? 꼭 완벽한 건 아니야. 완벽한 건 아닌데? 아니, 어차피 모를 때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쫙 문제를 쫙 갖다가 풀어보고 강의해본 결과 뭐냐? 모를 땐 자동이야. 아닌 경우도 있지만 모를 땐 보통 뭐다? 대부분 질문 의도가 거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니까.
지금 이건 제껴놓고 뭐만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표를 갖다가 머릿속에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있는 표가 머릿속에 뭐 해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지 물건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공부를 지난주에 했었죠. 했었어. 왜? 시골에서 모여놓고 토지 사놓고 뭐만 넘겨받고 땅 문서 일명 뭐죠? 부동산 등기 권리증만 넘겨받고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뭐가 없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었어요.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매매는 몇 편에 있는 거야? 1편, 2편, 3편 어디? 응? 3편에, 3편의 제목이 뭐지? 왜 매매가 채권에 있을까? 사람, 사람. 어,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계약. 그래, 계약 좋아요. 또 계약하면 아니 주세요. 그렇지, 주세요. 아니 약속했으니까 뭐 약속대로 뭐예요? 주세요. 그 갑은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러고 대금 지급 청구권 채권 있고 매수인은 재산권 달라고. 달라 그게 뭐예요? 채권이야. 그럼 채권의 반대말이 뭐야? 아니 물론 물건인데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로 비춰져? 그렇지, 을한테 채무로 가는 거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야. 그러면 채무 불이행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올 거야? 물권에서 나와요? 채권에서 나와? 어, 당연하다고. 어디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용어가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채무 불이행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야. 그러면 매매를 했어요. 563조 매매. 자, 그래서 우리 뭐 했어요? 잔금까지 다 줬어. 예? 근데 뭘 하지 않아? 아니 186조 등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563조 뭐는 했는데 이 숫자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숫자를 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모르면 가서 조문을 뭐 알아? 보란 얘기지. 이 숫자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86조 뭘 해야 돼요? 자, 법률 행위까지는 했어. 무슨 행위? 근데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매는 채권법에 있으니까 채권 행위가 될 것이고 186조에 있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왜요? 물권법에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이 조문이 몇 조 소속이야? 물권법 소속이고 이게 채권 소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요거는 물권 행위란 말이야. 등기 안 했어. 그럼 뭐가 없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써. 본권 뭐야?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현재 경작하고 있어. 경작하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점유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있어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다. 자, 부동산 점유권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죠? 등기는 뭐가 갖는 거니까? 부동산. 그럼 여기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92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몇 조요? 딱 A 밑에 적어 놨죠? 192조 점유권 취득과 소멸 있죠? 자, 물건 단 보여요?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물건 속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동산,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점유권,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두 번째 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자, 밑에 186조 갖다 얹혀놨죠? 예? 요거 설명하려고. 뭐 사신분이 뭐라 하지 않았는데 거기 법률 행위란 단어 있잖아. 그게 물권 행위란 말이야. 무슨 행위? 왜 물권 행위야?
물권법에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그게 가장 편해. 그게 바로 뭐예요? 물권 이전 행위. 결국 마지막 단계야.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과정 있지, 그거. 잔금 주고 뭐 주고 받아요? 등기 서류 주잖아요. 그때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유권은 물권이지. 이거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는 원인, 186조는 결과. 맞아요? 등기까지 넘어가서 가정하세요. 원인 결과죠? 예?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가 이 사기였어. 뭐라고? 사기.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취소는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개나 소나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지.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서만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 마지막 데드라인이 3년이야, 10년이야? 응? 다섯 개, 열 개 아시겠어요? 몇 년? 10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3년. 취소했어. 자, 격지자 취소는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도달주의. 무슨 주의? 맨날 쫓아다니면서 쟤 괴롭혔잖아. 최, 상, 발. 승, 격, 발. 그 두 가지만 발발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도달주의. 최상발은 최고권, 상대방, 발신주의. 그 쓰지 마. 쓴 지가 벌써 몇 개야 벌써? 승, 격, 발.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예요. 그 두 가지만 뭐고? 발신이고, 나머지 건 도달. 됐습니까? 그러면 격지자, 취소는 언제 발신이야, 도달이야? 그러면 취소가 도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등기 넘어가 있지. 사기친 자 가져가 있지. 취소가 도달했죠. 질문할게요. 갑 있죠. 갑한테 소유권이 언제 복귀될까요? 취소가 도달하는 순간 자동 복귀다 아니다. 을의 이름을 지워서 갑으로 고쳐야지 넘어온다. 예? 잘하시네. 자동이야, 자동. 그걸 유인성이라 한다. 원인, 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유자, 원인 인자, 무슨 성? 유인성. 그걸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잖아. 모를 땐 뭐로 가자? 자동.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뭐는 하지 않고요. 등기는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등기는 누가 돼 있어? 아니, 등기는 갑한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주인을 누구로 봐?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으로 본다고.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끼리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국가라는 틀 안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지가 보상금 줄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법은 그런 거야. 형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항상 현실을 만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아니,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가지고, 예?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니 앞으로 가서 뭐 하라, 빨리? 등기하면 보상금 줄게. 그럼 우리 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뭐 가지고 놀아야 돼? 아니, 여기서 보라고, 여기서.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예?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점유가 과연 몇 년 됐는가? 몇 년일까요? 네? 20년이 됐으면, 20년이 됐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경과하면, 예? 효력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뭐하면, 경과하면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효력.
그러면 네 글자 읽어봐요. 그대로 순서대로. 아니 여기서부터. 아니 그럼 시오치드가 아니야. 원래 명칭은 이게 딱 멋있어. 이게 원래가 취득 시오보다는 원래 명칭이 이게 맞는 말이야. 시간 경과에서 효력을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 근데 이제 바꿔서 뭐라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 됐을 때 응?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 예? 가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 응? 또 모르니까 그냥 자동 하고 싶지. 아니지. 그런 건 이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 대로 가고. 아, 난 모르겠어. 그때는 뭐 하세요, 그냥? 가시란 얘기야. 책임 못 져, 나는. 어차피 찍는 거니까. 확률 게임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잘 생각해봐. 등기 안 해서 취득을 못 했는데, 여기도 등기를 안 하고서 취득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뭐 줄 테니까, 보상금 줄 테니까 가서 뭐 하고 오라고, 등기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 년 됐을 때 되는 게 아니고 20년 됐을 때 되는 게 아닐 거고. 아 이건 뭐 했을 때다? 등기를 해야지 취득하겠구나. 그럼 언제 취득해요? 등기 했을 때 취득하는 거라고. 이게 조문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245조 1항에 있다. 몇 항이요? 우리 아시네. 막 뒤도 넘겨보시고. 에? 많이 많이 발전하신 거야. 예? 얘기하려고 했더만 벌써. 예? 그럼 어디 있을까요? 3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 3페이지 가시면은 245조가 맨 우측에 나와 있잖아요. 몇 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보안자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만다 취득한다. 이 취득이 물어볼게요. 당사자가 원해서 취득한 걸까요? 예? 갑이 원해서 한 건 아닐 거라고. 그죠? 그럼 이건 원해서 하는 것이 법률 행위야. 당사자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원해서 하는 게 뭐다? 법률 행위고. 이런 취득은 법률행위 아닌 취득이야. 에? 이것을 일명 법률규정 취득.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행위 아닌 취득이야. 다음에 이거 이어받은 승계취득이야 아니면 원시취득이야? 이건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고. 잘라버린 거야. 전취는 뭔지 자르고 뭐야? 법률 규정에서 원시 취득이야. 무슨 취득? 자,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245조 1항 취득 시효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아시겠어요? 무슨 시효? 근데 20년이 안 되면 어떻게? 20년 안 됐어. 그러면 20년 되면은 뭐가 발생하죠? 아니 주세요 주세요. 예, 등청이 나온다는 얘기야. 뭐가 나온다고요? 자, 이 등청은 계약의 효과입니까? 점유의 효과입니까? 응? 이건 계약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점유 가지고 20년 점유 가지고 발생한 등청 가지고 요구해서 등기에서 뭐 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몇 년 안 됐으면? 할 수 없어. 뭐 가지고?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자,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지막에 뭐 내놓으라고? 그 부동산 등 내놓으라고. 그게 요구하는 게 뭐다? 등기 청구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매매가 채권 행위지.
그러면 등청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란 말이 아셨어요? 채권. 자,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됩니까? 예? 소멸, 시효의 대상이다니다. 응? 대상이다니다. 대상이죠? 채권? 가장 대표야. 자, 그러면 소멸시의 대상인데, 자, 판례는 어떻게 들어가죠? 판례는 현재 여기 뭐하고 계시면, 이 키워드야,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저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저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 등청이 살아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 등기청구는 뭐예요? 생,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결론 집어넣을게요. 등청 문제가 나오죠? 예? 모를 때는 생생생. 생생생이 뭐예요? 살리고 살리고 살릴 것. 무슨 문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고 살리고 살릴 것. 아니, 모를 때는 다 부셔야 될 거 아니야? 아까도 뭐 소유권이 언제 복귀는 이거 물어볼 때 모를 때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찍을 때 대원칙을 몇 개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등청이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면, 아 모르겠어, 죽는 경우도 있겠지, 엮였어요. 근데 모를 때는 뭐야, 그냥 살려놓고 보는 게 원칙이야. 살아있죠. 그러면 이 뭐 행사에서, 이 등청을 뭐해서 행사에서 가서 등기하면 되지. 이 등기는 어떤 등, 몇 조 등기야? 이건 186조 등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짧은 공간에다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다 예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금 미등기 매수인은 뭐 하지 않았어? 등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 점유 가지고 살 길이 용어가 두 가지가 있네. 뭐? 취득시효하고.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무슨 시효하고?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가 중요하잖아. 그럼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는 거야, 이렇게. 아, 20년 점유했다? 그러면, 예? 점유했으니까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경과했잖아. 시간 경과 효력 취득.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언제? 아니, 20년 됐을 때가 아니고 등기했을 때. 그럼 20년 완성되는 순간 등청이 발생해. 그 등청은 계약의 효과가 아니에요. 뭐다? 점유 효과 등청. 던져서 등기함으로써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서 보상금 받을 수 있다. 근데 아직 몇 년 안 됐으면,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186조 그저 등기하고 해서, 이 등청은 채권인데 뭐의 대상인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행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두 가지가 있구나. 예? 이게 바로 뭐죠? 미등기 매수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기 안 했죠?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네. 그러면 소유권 물청이 있을까? 소유권 물청. 여러분들 맨 뒷페이지 있어요? 맨 뒷페이지 마지막 거, 맨 끝에 거. 맨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쪽에 뭐 있어? 또, 그 위에는? 그럼 이 사람 여기 뭘 하지 않았습니까? 등기 안 했잖아. 그럼 뭐가 없어? 아니,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기출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14조가 없을 것이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204, 205, 206조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게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초점 앞페이지 가셔서 1페이지 가셔서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가지고 놀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192조는 결국은 이런 얘기네. 현재 뭐하고 있으면 192조는 현재 뭐하고 있으면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고 없으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192조 다음 조문이 몇 조일까요? 아니 192조 다음 조문이 뭐겠어? 193조겠지 뭐. 밑에 193조 있어요? 193조 뭐라고 됐어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갑이 제주도에서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은 대전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럼 상속인은 그 상속받은 토지 있죠? 점유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한다. 아니다. 내려가서 제주도 토지 땅을 밟아야지 취득한다. 예? 네? 뭘 근거로? 조문 있잖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 한다? 그 자동 이전이야. 예? 그럼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 응?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야. 187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자동이야. 됐습니까? 현재 뭐 하잖아도. 지금은 등기란 말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점유 얘기야. 등기 얘기가 아니고 뭐야? 점유.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서 뭐 하지 않아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자,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야. 그러면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사망과 동시에 본권 대표 소유권도 취득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했지. 근데 누가 와서 그 토지를 침범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던질 수 있습니까? 네? 왜요? 전제를 했잖아 지금. 187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미 뭐야? 취득했다고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야?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고 또 가서 뭐 하지 않아도 점유권 넘겨받은 거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있을 것이다. 아까 미등기 매수인은 뭘 하지 않아서 이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없으면 없는 거야. 대신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본권 점유권 물청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상속인은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두 개 다 있잖아. 그럼 예외지. 아니 얘 점유 없으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자동 이전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94조가 무슨 점유? 좀 잘 생각해봐. 간접 점유가 나오면 누가 있다는 거야? 아니 간접 점유가 있으면 직접 점유가 뭐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이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야.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줘. 뭐 설정해줘? 설정해주면 계약기간 동안 누가 사용해요? 을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을은 192조 1항
직접점이야. 빌려 쓰는 사람은 몇 조? 192조 1항 직접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갑은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갑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간접으로 점유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느낌을 가지세요. 간접 점유? 아, 그럼 저쪽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허락한 거 아니야. 갑이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켰다가 뭐 한다? 반환 받을 수 있어야 돼. 계약이 끝나고 뭐에 반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한테 인정하는 것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는 현재 뭐 하지 않아도, 194조예요. 현재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194조를 예쁘게 이렇게 색깔을 탁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조문을 완벽히 이해가 되면 물권법이 풀린다. 총칙은 146조, 취소권 소멸, 추인 기준 3년, 법률행 기준 10년, 둘 중 어느 기간 내 취소권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돼. 그 조문 이해하면 총칙이 풀려. 총칙은 몇 조? 146조. 물권법은 네? 194조가 풀리는 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194조 안에 있는 거 일단 거기 읽어봐. 무슨 권? 지상권 시고, 전세권 시고, 질권 시고, 사용대차 시고, 임대차 시고, 임치, 임치야. 기타 관계란 말 있죠. 그러면 그 관계 있죠. 그러면 이런 말이야. 지상권 관계로, 전세권 관계로, 질권 관계로, 사용대차 관계로, 임대차 관계로, 임치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약 관계야, 그 전부 다. 아시겠어요? 근데 권권권은 2편 물권 소속이고, 거기 차차치는 채권 소속이다. 다시, 권권권은 어디? 물권이고요. 차차치는 채권, 그죠? 자, 어쨌든 그 계약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하게 한 자. 그러면 이 타인이 192조 1항 점유가 돼요. 예? 그 타인이 몇 조? 192항 점유가 되고, 자, 타인에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있죠. 그 한 자가 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권권권 뭐예요? 차차치. 그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상권 관계로 타인, 타인 명칭이 뭐가 될까? 아니, 사람 이름. 빌려주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은 지상권 취득자. 그렇게 연습하세요. 나중에 취득 빼면 되니까. 그럼 보세요. 지상권 관계로 타인이 누구야? 지상권 취득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지상권 설정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하나씩 대입해서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하기.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권? 전세권 관계로 타인, 전세권 취득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질권 관계로 타인, 질권 취득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질권 설정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책에 가면 예쁘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다음 사용대차 관계로 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사용차주라 한다. 대차 있지 대차. 대여해주는 사람 차용하는 자야. 이게 뭐야? 사용대주 아니죠. 사용차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사용대주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고 임대차 관계로 타인,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임대인은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임치 관계로 타인, 수취인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수취인으로 점유하게 한 자. 임치인은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간접점의 특징은 뭐죠? 갑을 있고 계약이 있고 반환받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간접점유. 그러면 보세요. 갑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약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뭐 했다가? 예? 뭐 시켰다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주세요. 반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자한테 인정하는 게 뭐다? 간접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계약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간접점유 저쪽에는 누가 있는 거다? 직접점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계약. 그래서 점유시켰다가 끝나고 나면 뭐야? 반환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재 뭐 하지 않아도 뭘 인정한다?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네? 아니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이다란 말이야. 아니 글자가 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이 사람의 점유를 통해서 점유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사람 점유가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침탈이면 침탈이야. 침탈이 아니야. 무슨지 아시겠어요? 간접점유자는 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뭐랬어요? 요쪽이 뭐면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는 순간 뭐가 돼요? 얘도 상실된다고 그랬어. 얘가 뭐면 침탈이면 얘도 뭐다? 침탈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응용을 묻는 거야.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임대차 있어요, 임차인입니다. 누구요? 자, 그래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뭐 얻었어요? 병한테 전대를 했어요. 뭐 했다고? 병이 뭐예요? 전차인이라고 해요. 에? 자,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예? 근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 네? 자, 그럼 전대했죠? 그럼 우리 뭐가 돼? 아니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전체에는 뭐가 돼 있어? 을은 주민 돼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을은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요? 응? 무엇 받아? 자, 이 사람 주민등록 돼 있는데 이 사람 주민등록 안 돼 있어. 뭐 받으면 못 받아요? 응? 받아요.
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얘만 바라봐. 직접 점유자만 바라보기. 누구 바라보지 마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상실이면 상실, 침탈이면 침탈, 얘가 주민등록을 안 했으면 얘는 없는 거나 똑같아. 에? 얘가 돼 있으면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지 마세요. 응용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통해서 직접 점유자, 원래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뭐 현재 뭐 하고 있는 분, 살고 있는 분을 누구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뭐 하지 않는 분, 살고 있지 않는 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점유한다 얘기하는 뿐이지. 에? 그러니까 주택 임대체에서도 무슨 점유가 나오면 간접 점유,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간접 점유자 주민등록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걔가 돼 있어야지 얘가 부여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주민등록은 의미가 없어. 누구?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 최고야.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얘가 점유를 해야지 얘가 점유한다고. 얘가 상실되면 얘도 죽는 거고. 예? 얘가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침탈이 아니면 침탈이 아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 누구는 간접 점유는 누구한테 빚을 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는 계약, 직접 점유 뭐예요? 반환. 그럼 써보세요. 빚 여백에다. 빚 여백에다가 맨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맨 밑에다가 자, 왼쪽은 직접 점유, 아니 간접 점유. 왼쪽은 간접 점유, 오른쪽은 직접 점유가 되겠죠? 반대 화살표 쭉 해서요. 그렇고 화살표 위에다가는 못 쓰고 계약. 예? 밑에다가는 반환. 그러면 스토리가 연결돼요? 직접 점유, 아니죠, 간접 점유자가 계약을 통해서 직접 점유시켰다가 계약이 끝나면 도로 많은 것 반환받을 때 그런 자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라고 해요. 자, 간접 점유자도 분명히 점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만 어디에 기대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고, 직접 점유자가 뭐가 아니면, 침탈이 아니면 간접 점유자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조가 타이틀 제목이 무슨 자? 자, 글자에서 느끼세요. 아, 점유자 2단이다. 아니다. 점유자를 뭐하는 사람? 보조하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타인만을 뭐라 한다? 점유자를 한다. 가사상 관계는 여러분들 가끔 집에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집안일을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인은 나가고 가사 도우미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사 도우미는 현재 그 집을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사상 가사 도우미는 뭐가 되고, 점유 보조자가 되고, 거기 있는 주인은 뭐가 되고요? 점유자가 되죠. 다음 영업상. 영업상, 혹시 여러분들이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학원에 가니까 학원 1층이 아주 그 껌껌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 위드미 24시 편의점 하나 생겼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 건물을 다 때려부시고 철거하고서 거기 뭐야, 오피스텔이 크게 들어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야, 먼 훗날 내다보고서 뭐한 거야, 거기다 편의점 차린 거죠. 그 아주 그 뭡니까, 그 바로 와서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 뭐야? 대단하다. 그 대단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편의점만 하고 있는 게 수십 개야. 그래서 알바생만 130명이래. 알바생 몇 명이야? 그러면 편의점 몇 개나 있다는 거야? 아니, 130개 아니겠지. 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 한 수십 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지, 뭐, 그 사람도. 에?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24시를 자기가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알바생을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거야. 왜? 요즘은 다 앉아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을 완전 뭐 프로지, 프로. 그죠? 그럼 앞으로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생 보면 뭐 생각해야 돼요? 점유 보조제. 주인이면. 점유 잘한 얘기야. 그러면 보조자는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은행이 있으면 은행 여직원들 있지. 은행 남직원도 있잖아. 돈 열심히 뭐 하고 있어? 요즘 돈 안 세요. 돈을 전부 다 갖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현재 뭐 하고 있는데? 195조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권을 뭐야?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 얘기야. 자, 상속인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간접점유자 점유권 있어요? 단 직접점유자가 점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간접점유자도 물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점유자는? 이자가 점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누가? 간접점유자도 뭐예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예외적인 거란 말이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없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잖아.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점유의 관념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중앙 있잖아요. 2절 제1절이 뭐고 청설이고 2절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점유의 뭐다? 관념화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몇 조? 194조 잘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